사용을 하고. 땡큐 땡큐 땡큐. 교백님 오늘 그 성격 테스트에 주심 안 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올런지. 아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성격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요? 자 갑시다. 내 안에 뭐야 이게 왜 나오는 거야 지금. 자 진단 시작. 갑시다. 응답하신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성격을 분석하기 때문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을 바로 얼굴에 드러내는 편이다. 어느 정도 해당된다. 다른 사람들 지시받은 것이 싫다. 상당히 해당된다. 자신은 눈치가 빠른 편이라고 생각한다. 상당히 해당된다. 난 눈치가 빨라. 눈치가 굉장히 빠르거든 내가. 타인에게 쉽게 동정한다. 동정 어느 정도 해당된다.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 깊게 생각해 바로 결정한다. 어느 정도 해당된다. 평소에도 지름신 생각해. 어느 정도 해당된다. 행동으로 옮길 때 먼 미래와 결과를 생각해 상당해. 많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싶다. 상당히 해당된다. 거의 해당되지 않지. 땡큐. 야! 사기 안 치는 겁니다. 정말 이 진실성 있게 하는 거예요. 진실성 있게. 네? 저기요 진실성 있게 하고 있어요 지금. 굳이 말하자면 착실한 성격으로 농담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 땡큐 젠장 다 조용히 하세요. 집중하게. 얘기 같잖아. 예의를 중시하며 고시. 크 이거는 뭐 상당히 해당되지. 성격이 독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집이 세다고 할. 전혀 그렇지 않. 아니 구라가 아니라 아니 이거는 저기요 여러분들 이건 제 실제 성격 말하는 거예요. 실제 성격. 방송 성격이 아니라 실제 성격이잖아요. 땡큐 땡큐 땡큐. 저기요 저거 좋아 보이는 거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 실제 성격. 최대한 객관적으로 선택하라잖아요. 실제 성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실제 성격. 땡큐 어느 정도 땡큐 땡큐. 야. 야. 오빠. 너 미쳤냐? 너 본인 성격을 야 이 자식아 우이짱 그 뭐냐 우이짱 사칭하지 마. 우이짱 사칭하지 마. 사칭하고 있어. 다양한 땡큐 땡큐 땡큐. 당신의 조용해 자식아. 아니에요. 땡큐 땡큐 이론을 따져야지. 이상 텐드백의 사용 후기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딜 봐서 텐가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루하다 생각하면 듣지 않을 때가 있다. 상당히 해당됩니다.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면 이전에 경험한 것처럼 느낄 때가 이건 진짜 좀 탱간데 이거. 이거는 약간 좀 친구보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관계를 우선시한다. 그렇죠. 땡큐 땡큐 땡큐. 일을 마치고 나서 몸에 치덕치덕 묻은 재를 닦으며 현타 오... 자, 집중합시다. 자, 집중합시다. 배려 없는 발언이나 행동을 보는 걸 불쾌해. 상당히 불쾌하지. 진짜 상당히 불쾌하지. 아, 난 배려 없는 발언이나 행동 보는 건 진짜 굉장히 불쾌하거든, 진짜. 우울한 사람을 보면 격려해주고 싶다. 예, 보태미 영상 보시면 압니다. 보태미 영상. 할 일이 많죠. 제가 바쁜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해당된다. 땡큐, 땡큐, 땡큐. 이거 성격 테스트 맞지? 텐과 성격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같은데? 언제든지 기분을 전할 수 있다. 어느 쪽도 해당되지 않는다. 가끔 타인을 괴롭히고 싶은 기분이 강하게 든다. 이거는 게임할 때. 게임할 때 상당히 해당된다. 그래서 게임할 때. 게임할 때. 가끔. 가끔 그래, 가끔. 가끔 무언가를 부수고 싶은 일이다. 가끔 가다가 모니터 부숨스. 책상 부셔 버림스. 하고 싶을 때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그런 거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별로 그렇게 부숨스 하고 싶진 않아요. 가끔 그렇게 한다. 땡큐, 땡큐, 땡큐. 이거 아만다 테스트인가? 묘하게 구라가 섞여있네? 구라라뇨. 구라가 어딨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땡큐 땡큐 땡큐. 지학창 시절 시험처럼 막 짓는구만. 아무 무슨, 생각 없이. 무슨 소리예요. 아닙니다. 예, 자신의 문제로 다른 사람이 번거롭게. 그렇죠. 늘 그렇습니다. 늘 그래. 미움받지 않도록 교묘하게 하고 있다. 그렇죠. 굉장히 그 타 스트리머의 모범이 되는. 질문을 받으면 얼버무리지 않고 성실하게. 그럼요. 뭐야. 이제 곧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땡큐 땡큐 땡큐.
다하고서 이메일 주소 입력하면 10분 내로 이메일로 성격이 오고 1시간 내로 이메일이 하나 더 옵니다. 두 개 다 보세요. 아 그래요? 오 그렇구만. 오케이. 정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했거든요. 뭐 대충 막 찍거나 뭐 그런 게 없이 정말 성실하고 성실하게 그 성격 테스트에 임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거 나올 것 같아. 굉장히 정이 많고 남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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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 멍청한 애새끼. 감사합니다. 졸라 맛있어요 진짜. 땡큐 땡큐 땡큐. 깜짝 놀랐어. 직관적이고 충동적이며 기분에 잘 휩쓸리며 치밀하지 못함. 피가 뭔데 결과를 통제하고 앉아있어. 자 일단 나왔거든요. 산도바꾸의 8가지 성격. 이거 뭐 눌러봐야 돼? 고집이 셈, 호기심 왕성, 걱정쟁이, 걱정쟁이, 본질을 금방 꿰뚫어봄, 소심함, 합리적인 편, 외로움을 잘 타는 편, 주변에 잘 맞춰주는 편. 솔직히 말하면 좀 맞는 게 좀 있네. 맞는 게 호기심 왕성, 걱정쟁이, 본질 꿰뚫어보는 거, 이것도 약간 해당되고, 합리적이고, 이것도고, 이거. 이 고집이 센 거... 다 맞네 근데? 다 맞네. 산도바꾸님은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캐치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한번 정한 것은 끝까지 해낸 사람. 그렇지. 비교적 부드럽고 자극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성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때리는 거지. 만약 성격면이 단점으로 나타나자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움.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고집이 세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거의 이건 아니다.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 나왔다. 너무 그렇다. 무슨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안 들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집이 센 거는 그 고집이 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고집이 있다는 거지. 이 정도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의견 듣습니다. 재미있는 것들에 주의가 분산되어 디테일을 놓치고 산발. 땡큐 땡큐 땡큐. 10개월째 편집자와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하지만 스파만 처하는다. 대인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추상적인 대상이나 개념적인 본질을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그렇지. 커뮤니케이션 등을 할 때 묘한 분위기나 상황 파악을 잘하고 추상적인 일들을 지각. 나 지각 안 해. 인식한 능력이 좋습니다. 땡큐 땡큐 땡큐. 외로움을 못 견디고 왕성한 호기심을 못 이겨서 조용해 자식아. 고집 때문에 일본에서 결국 자식이 말이야. 직감 직관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자신과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때 짜증이나 불만을 느낀 편은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 내가 생각하기에 내 키는 170인데 자꾸 씨바 고집 부리면서 막 너는 160이다 150이다 막 이런 인간들 있을 때 가끔 짜증내거든. 그것을 책상에 두지 못하고 커튼 뒤에 운명적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확률. 산도바꾸님의 성격과 특징으로 바탕으로 궁합이 좋은 상대가 존재할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궁합이 좋은 사람이 존재할 확률 560명 중에 한 명? 560명? 560명이나 있어? 궁합이 좋은 사람은 자신과 성격 요인의 공통점이 하나 있고 반대의 성격 요소가 적은 상대를 말합니다. 땡큐 약간의 성격적인 조미료로서 어느 정도 적용하지만 168에서 169 차나 한 12cm 올리면 합리적이겠다 싶어서 조용히 해 자식아. 다니는 거잖아. 자식이 말이야. 네가 뭘 알아. 대조적인 성격 요소가 너무 많으면 1년의 결혼 등의 장기적인 구축이 어려워집니다. 산도바꾸님의 경우는 그런 상대가 종료한 0.36%이지 즉 561명의 확률은 위장 잘 봤어? 위장 잘 봤어? 좋대.